황교안 총리와의 설전 때문에 참 화제가 되셨습니다. 네. 이 오방색근 때문에도 네. 또 더더욱이 화제가 됐고요. 좀 살짝 벼르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네. 황 총리에게 어떤 것을 특히 질문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사실 오방색근은 제 질문의 주된 취지가 아니었어요. 오방색근은 처음에 모두의 제가 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고 넘어갈 거였어요. 오방색근이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지? 미신이라는 것도 우리 전통 안에 녹아들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종교 안에 우리나라 도입되면서 그런 요소들이 있기도 하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최순실이라는 개인에 의한 판단에서 국가 자원이 동원돼서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교부되고 배포됐다는 그것의 상징적인 어떤 물건인 것 같아서 제가 처음 발언을 할 때 첫 발언에 혼자서 그걸 모두 발언으로 하고 그 다음에 황교안 총리에게 질문을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1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모두 진술을 할 때부터 환경 총리를 빨리 불러서 그거 간략하게 물어보고 연이어서 준비된 질문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첫 제 모두 발언부터 문제 삼으면서 사실상 그 내용이 길어져 버렸던 거예요. 제 발언하면 오방으로 돼서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예를 들어서 그 문양 자체에 대한 혐오라든가 아니면은 그것이 이 사태의 본질인 양 막 언급하는 것 같은 과잉되게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준 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 황교안 총리가 그간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당일날 현안 질의에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에서 본인이 총리라는 것을 망각하고 검사였던 시절의 판단을 버리지 못하고 자꾸 증거 얘기하고 수사 중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증거 능력 있는 증거 가져오라. 그러니까 일반 사건이 아니라 형사 사건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발벗고 나서서 사태를 조사해야 되는데 증거 있어야지만 난 나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했는데 더욱이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더 반박하고 싶은 요소들이 더 있었어요. 별렀다는 얘기가 뭐 굳이 뭐 이를 악다물고 별렀다기보다는 그간의 국회의사당 내에서 그런 질문에 그런 답변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제가 반박하고 싶고 대묻고 싶었던 것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긴 했습니다. 예. 그럼 황교안 총리가 반응은 좀 실제로 가까이서 봤을 때는 예. 어떠시던가요? 참 그간에 보지 못했던 흔들림이긴 했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이제 공방 가운데서 보다 주된 논점 드러내면서 하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는데 황교안 총리라는 분도 기본적으로 남성 법조인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 느끼겠지만 젊은, 비교적, 그러니까 비교적 젊은, 제가 젊다고 얘기하려니 좀 무한하긴 하네요. 비교적 젊은 여성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남성 리더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그럴 때 빨리 허물어지는 걸 왕왕 보거든요. 근데 특히 법조는 거기에 기수 문화가 더해집니다. 기수 어린 후배가 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법률 문제로 그분께 반박을 하게 될 경우는 그런 흔들림이 있겠다라는 거는 추측을 한 바는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대중 정치인도 이미지 정치인인데 그런 모습이 이제 뭐 기존의 편견이지만 그래도 젊은 여성이 그래도 선배님께 되바라져 보이는 모습이 또 국민들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그런 이제 보수적인 흔들림이 제 마음 안에서도 갈등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예.